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먹방 유튜버 유진구씨입니다. 오늘은 참고로 이게 목촌 돼지국밥이라고요. 저희 동네 새로 생긴 국밥집에 사왔고요. 이거 모둠국밥이거든요. 여러분, 여기 부추도 있고 새우젓도 있고요. 이거는 깍두기고요. 이거는 쌈장아. 이거는 공깃밥. 원래 가격은 1,000만 원이고요. 아, 이거 공깃밥은 만약에 주문하신다면 별도로 1,000원 더 주셔야 돼요. 총 3,000, 11,000원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아, 순대도 있고, 수육도 있고요. 여러분, 모둠국밥 좋아하세요? 제가 또 오랜만에 먹어보고요. 오, 맛있겠다. 간도 괜찮고요. 깍두기.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11월인데 국밥 드셔보세요. 맛있답니다. 일단은 부추에다 새우젓 넣으니까요. 간이 알맞게 잘 배어있고요. 깍두기도. 여러분, 많이 아삭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쌈장이 있으니까요. 곁들여 드신다면 더 맛있답니다, 여러분. 고기 양도 많이 들어있고, 여러분 순대 잘 보이시죠? 깍두기 올리고.
쌈장 올리고요. 이렇게 국물 색깔을 보면요, 이게 사골 국물이라서 그런지 맛있거든요. 사장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배 많이 고프지 않으세요? 한번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답니다. 그냥 보통 식당에 가서 포장으로 주문하면 수저 미친 게 주거든요? 이게 좀, 근데 그게 없어가지고 아쉽네요. 내장 있고요, 여러분. 근데 이거는 쌈장 치고 조금 짭조름해서 이거 짜게 잘 드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렇게 여기도 크고 양이 많기 때문에 배부르게 먹을 수 있고요. 깍두기 국물은 맛있어요. 보통 깍두기 국물은 저는 별로 맛이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건 진짜 맛있거든요.
아우 배불러. 여러분 오늘 먹방은 여기서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다들 수고 많으셨고요. 제이티브 채널이 유진쿠십스 돼서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유진쿠십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